자, 입구입니다. 입구에 이렇게 조그마한 집들이 널려져 있고요. 아, 결국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이걸 끌고 왔어요. 저는 예전에 3살 넘은 아이들이 이런 거 왜 태우나 이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태워야 편한 경우가 있어요. 야, 어쨌든 좀 날씨 안 좋은 날 오면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굉장히 아이들이 만들어서 놔둔 거고요. 아, 이거 아까 안타깝네요. 바람이 불어서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저기 조그마한 거 되게 귀여운 게 있어요. 네, 아주 잘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 이런 거 만들어서 필드 트립이라 그럴까요? 뭐 현장 학습 같은 걸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인 거죠. 이 굉장히 큰 레드우드 하나가 쓰러져 있죠. 근데 여기에 싹 하고 끝까지 해서 이렇게 와 죽입니다. 대단하네요. 역시 교육은 현장 학습이죠. 실제로 새들이 살진 않는 것 같아. 응, 새들이 살진 못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짤랑짤랑 소리도 나네. 자, 들어가 볼까요? 와. 조심해요, 발. 와. 여기 장난 아니네요. 워킹 패스 은근히 있어요. 나름. 이야. 현장 학습에 이런 것만한 게 있을까요? 단순히 숫자를 배우고 글을 배우는 게 아니고, 아, 이건 좀 세워주고 싶어서 제가 좀 세워줘 보겠습니다. 안타깝다네요, 이런 거. 바람이 불었는지, 동물이 지나갔는지.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해서 또 들어갈 수 있는 워킹 패스 은근히 있습니다. 이야, 정말.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나오는 데 같아요. 페리테일 있는데요. 그치, 오빠. 예. 내가 백설공주인 거지. 제가 뭐라고 하죠? 내가 여기서 길을 잃는 백설마녀 아닐까요? 아니면 백설마녀만 좀 그렇고. 그래서 일곱 난장이가 나를 찾는 거야. 내가 연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큐. 엄마 네네도 있다, 네네. 큐. 여기가 어디지? 무서워. 어디야 여기 춥고. 숲이 무서워합니다 지금. 아, 이곳은 어디일까? 난쟁이님. 아이가 은근히 좋아합니다. 불러라, 불러라. 근데 정말 희한한 게 여기 새 집에 새 한 마리도 안 살아. 싫어하나 봐 이거. 기가 막히네.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 이거는? 압도적인데? 얘 뭐지? 오, 압도적이에요? 크기도 좀 크고요. 여기 목각 인형도 돼 있고. 야, 이거 대박인데? 어텐션 파크 유저스. 이런 걸 여기에 이렇게 할 수 있게 환경보전이니 이런 거의 개념이 아닌 어떤 새로운 이런 개념의 약간 뭐 이런 애들은 좀 뭐 이것저것 붙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에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다른 애들은 다 나무고요. 그냥 저런 물감 같은 거는 요즘 여기서 만드는 것들은 거의 다 환경 친화적인 물감이라 특별히 환경에 해가 될 만한 건 없단 말이죠. 예? 새요? 어디다가 지금 스트롤러를 놓고 왔는지 잊어먹은 것 같은데 10불짜리 스트롤러거든요. 큰일 났네요. 10불인데 가훈아 그거 막 만지면 안 돼요. 예, 그렇죠. 잘 놔둬요. 예쁘게.
예, 예, 잘했어요. 원래 바람이 많이 불 때 숲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닌데, 나뭇가지 같은 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특히 자연, 이런 데. 오늘 바람이 좀 불어요, 지금. 그래서, 소리도 들리고. 수마리 갖고 왔다고 애를 꼬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트롤러 갖고 올게요. 여기 잠깐 있어요. 스트롤러 갖고 올게요. 진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자, 스트롤러 득. 아, 바로 저기로 나가면 거기네요. 아,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사실 여기가 지금. 저희 괜히 멀리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입구가 이렇게 보이고. 자, 이게 위험한 게 지금 저 위에 보면 나무 꼭대기에 보면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지들끼리 부딪히고 있습니다. 나무가 지들끼리 부딪혀요. 저러다 나뭇가지가 떨어지거든요. 네. 갑시다. 바람 많이 부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티피컬한 숲길입니다. 안 가겠대요. 그러면 일단은 조금만 더 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